이람드론은 스칼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카트나를 소개해드릴 겁니다. 일단은 바로 얻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. 저희는 먼저 애프터 라이프로 가야 돼요. 여기서 이제 데니스라는 친구를 찾아야 됩니다. 이 친구 데니스, 얘가 이제 미션을 줄 거예요. 최고의 의사 가부키 외곽에 있는 슬럼가로 가십시오. 뭔가 수상한 동네로 왔어요. 여기서 컨테이너를 찾아야 됩니다. 여기 있는 냉장고를 여시면 돼요. 오 마이 갓, 이 친구를 들고 바로 앞에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. 앞에 적들이 많거든요. 근처에 있는 적들을 다 잡읍시다. 뚝배기 적을 처리하고 다시 들어 오시면 앞에 차가 있을 겁니다. 대충 트렁크에다가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 차를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되죠. 다 왔어요. 여기쯤 데니스랑 얘기를 하면 끝.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스칼펠을 챙기면 되죠. 이것이 바로 신화 등급의 스칼펠. 피해량이 163. 이 카트나 같은 경우는 모든 카트나 중에서 깡댐이 제일 세요. 다른 애들은 148, 133, 133 대충 이렇습니다. 설명창을 보시면 전기 피해량이 50% 증가합니다. 싼데 비슷한 활성화 시 치명타확률이 50% 증가하고 출혈을 일으킵니다. 노말까 이렇게나 좋을 수가 있다니만. 자 스칼펠 오 마이 갓, 이 칼 색상이 제 복장이랑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. 자 바로 디자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손잡이를 보시면 하늘색인데 소다맛 아이스크림이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손잡이 쪽에는 빨간색 호랑이가 있는데 이게 아마 타이거 클로 무늬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검정색의 검신이 길게 뻗어있죠. 하늘색과 검정색의 조합이라.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요. 칼 끝이 뭔가 무딘 것 같지만 이거 맞으면 상당히 아픕니다. 공격 테스트 하나 둘 셋,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, 이런 식으로 막기. 오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조니를 썰어볼게요. 하나 둘 셋, 상대방을 베시면은 뭔가 전기효과가 나오는군요. 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. 오 데미지가 확실히 엄청 세요. 하나 둘 셋. 총을 맞기. 마무리 공격 뚝배기. 강공격 뚝배기. 오 마이 갓, 여러분들 이 칼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세긴 하지만 싼데 비슷한을 켜야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. 치명타 확률이 50% 증가한다. 싼데 비슷한 뚝배기 치명타, 뚝배기 치명타, 뚝배기 치명타.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저는 이 친구를 더 세게 만들 거예요. 저는 지금 리퍼닥한테 왔어요. 여기서 이제 치명타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찾아볼게요. 먼저 전두피질, 여기다가 시각용 보조를 껴서 치명타 피해량을 플러스 12% 해. 그리고 근접 공격 데미지를 올려주는 고밀도 골수, 그리고 신경계에서는 찌르기를 장착해줍니다. 치명타 확률이 플러스 20%. 그리고 외피 시스템에는 쇼크 에너, 이거는 치명타랑 상관없지만 피해를 받으면 10% 확률로 전기 충격을 방출합니다. 그리고 순환계에는 마이크로 로터, 얘는 그냥 공속에 올라갑니다. 그리고 싼데비스타는 밀리테크 어포지를 장착해줍니다. 이게 시중에 있는 싼데비 탄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. 그리고 렐릭 스킬에서 취약점 분석 켜주고 바로 이제 칼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. 1, 2, 3. 첫 타가 바로 치명타. 오 치명타 뭐야. 이제부터 제가 싼데비스탄을 키고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스타트. 싼데비스탄 뚝배기 데미지 1000. 치명타 치명타. 그냥 싼데비스탄 키고 머리다가 강공격 때리면은 그냥 다 죽어요. 아니 적들이 너무 쉽게 죽는데? 일반 적들은 그냥 상대가 안되고 맥스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어 맥스텍 왔다.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놀아봅시다. 맥스텍 등장. 네, 싼데비스탄 켜주고 머리를 조준해서 강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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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공격, 아니면 그냥 평타로 때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어 평타로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자 이번에는 강공격 말고 평타로 때려볼게요. 평타 하나 둘 셋. 그냥 싹 다 치명타네. 평타도 그냥 어? 이런들 강공격을 쓸 필요 없이 그냥 평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이게 더 빨라요. 이 친구들 모아놓고 한 번에 잡을게요. 평타로 슥싹 슥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스플래시 데미지 맞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세 명 모아서 한 번에 때리기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됐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그리고 이쯤에서 EMP 수류탄 얘를 던져주는 거죠. EMP 하나 둘 셋 EMP. 아이고 미안합니다.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최강 카타네인 벽호랑 누가 더 맥스텍을 빨리 잡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받고 있다. 다음에는 로봇도 한번 부셔볼게요. 싼데비탄 쓰고서 하나 둘 셋 컷.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컷 대치는 여기까지.